아,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한, 보니까, 한, 20cm 정도? 20cm, 그거 빼면 안 되니까. 20cm 정도는 온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오래된 우리 정든 바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버스를, 이제, 그, 필요하신 분한테, 예, 양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버스를 타고 우리 가족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글램핑을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거 이제 손님 방이나 아니면 아이들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조용히 공부하는 공간으로 썼는데 이제 이걸 좀 다른 필요한 분한테 양도를 하고 저희는 저 뒤쪽에다가 이제 또 아이들 공간 또는 손님들이 와서 쉴수 있는 공간을 글램핑을 하나를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집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건 이제 세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부담하기에 안 움직이는데도 세금과 보험료를 내야 돼서 이 멸실 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복원을 그것을 할 수도 있을지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주된 용도를 정방용 움직이는 집 그러니까 이건 견인해 가야 됩니다. 견인을 해야 되는데 예, 어디 이제 좋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놓고 뭐 이동식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동식 주택. 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온수기입니다. 온수기. 그래가지고 온수가 나와요. 예, 가스 온수기. 그리고 이것은 뭐냐. 에어컨 실외기. 예. 에어컨 실외기, 그러니까 에어컨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3개인가가 붙어 있어요. 예, 위에, 지붕에. 예,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운전석인데, 13만 키로를 탔죠. 13만 키로. 이거 기종은 에어로 타운입니다. 에어로 타운. 그리고, 7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어요. 둘, 넷, 여섯, 그 다음에 운전석까지 일곱, 8인승인가? 보조의자가 있으니까 8인승이네, 8인승. 예. 8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 싱크대. 이렇게 3구짜리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 냉장고가 있고, 여기는, 뭐냐, 접이식, 침대로 바꿈이 되는, 침대를 바꿔지는 변환식 테이블. 그 다음에 저기는, 에어컨과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지금 컨트롤 박스인데, 지금 충전이 안 되고 있어야 되는데 왜 파란불이 들어와 있지? 어쨌든, 출력 전압은 9.33 지금 현재 충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거 내려놨어야 되는데 왜 올려놨지? 내려놓고 그리고 이건 히터, 가스 히터가 돼요. 실내 난방은 가스 히터로 가스 히터하고 이건 오디오 그리고 여기는 환풍기. 이 환풍기가 작동되면 사실 여기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이게 괜찮습니다. 이게 돼요. 이게 환기가 돼요. 환풍기가 굉장히 좀센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 바닥 난방이 되거든요. 여기도 난방이 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도 난방이 됩니다. 뭐, TV는 작은 거, 작은 거고요. 이것이 이제 가스 히터입니다. 가스 히터. 그리고 전기는 220V하고 씨가잭이 있고, 그리고
아이고. 이거 화장실인데 불이 등이 들어왔죠? 예. 네. 이게 화장실. 이렇게. 아니, 샤워실이죠, 샤워실. 씻는 공간. 네. 저희는 이, 여기를 갖다가 그, 가족이 생활이기 때문에, 이, 그, 뭐지? 변기를 놓지 않았어요. 변기를 놓을 필요가 없더라고. 우리나라는 워낙에 그, 휴게실마다 화장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예. 네. 변기를 놓지 않았어요. 이 버스는 35인승이고요. 35인승이고 경매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예, 네, 그러니까 1,500만 원부터 이동식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500만 원부터 경매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난방이라든지 뭐 그 냉난방이 돼 있고 온수가 나오고 가스레인지가 있고 실제로 이게 충전만 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저는 추천하는 건 어떤 그 공간에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동식 주택으로 뭐 요즘 농막 개념도 있고 이게 아마 그 농막보다는 훨씬 더 그 편리하게 예, 법의 규제 없이 예, 그 이동식 주택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문자 주세요. 문자. 예, 제 전화번호 적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 내린 날 기념으로 예, 이동식 주택 경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